1월 18일 수요일, 오늘도 두근두근 광우입니다. 첫 곡은 강혜윤의 연꽃이 피었어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이시고 월정사 교무국장, 대전 문수선언 선언장이신 자연 스님 모시고 두근거리는 만남 진행합니다. 오늘 방송은 BBS 불교 방송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참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과 사연, 자연 스님께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지금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전송엔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2842, 우물정 2842,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자연 스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홈런 모델 방송인 박지윤입니다. 겨울방학 우리 아이 공부 습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 박지윤도 두 아이 모두 아이스크림 홈런으로 키웠어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체험을 신청하세요. 공부를 좋아하는 습관 아이스크림 홈런 2.0. 광생보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무일우학입니다. 유튜브에서 유튜브 불교대학을 검색하시면 우학스님의 생활 법문과 경전 강의, 연불 등을 매일 새롭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부, 수행, 상담 채널, 불교계 유일의 유튜브 불교대학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세음보살. 불교계 유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봉선사 태어스님, 독립운동가 우남 김성숙. 그의 애국과 희생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30여 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오던 태극기와 3.1절을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포강무도한 박해를 받아왔다. 역사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희극을 연출하는 것인가?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을 펼친 투사이며 남과 북으로 나뉜 대한민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수차례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시대의 혁명가, 자유롭고 행복한 새나라 건설을 위해 한평생 분투했던 우남 김성숙 선생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와 BBS 불교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용림입니다. 영혼을 울리는 문화 공양주 자명 스님께서 니르바나 빌리지라는 대작 불사를 봉행합니다.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45m 동해 약사대불이 조성이 되고 10만 개인원불이 봉안됩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위한 치유의 부처님을 모시는 뜻깊은 불사에 동참하셔서 무한한 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위신력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10만 불자의 원력이 이뤄낼 부처님 무량가피를 직접 체험하십시오. 동참 문의는 054-732-0108, 054-732-010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성가원 사무총장 동준스님입니다. 성가원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입니다. 장애인 행복을 위한 복지 실천의 약속을 지키며 후원가족에게는 신뢰를, 장애가족에게는 행복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듯이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가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 그 시작은 바로
불자님들의 자비보시입니다. 성가원 장애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BBS 불교방송과 승가원이 함께하는 나눔 문의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88-075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자 김혜옥입니다. 승보 공양은 무량한 복전이며 스님들을 모시는 불자들의 진정한 자비 실천으로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보 공양 동참은 한 통화에 3,000원 후원으로 ARS 060-700-1077, 060-700-1077번이나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서울전화 2011-1726, 2011-17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우리 불교의 오랜 전통 승보공양,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도 두근두근 광우입니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새해 첫 두근거리는 만남에는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이시고 월정사 교무국장, 대전 문수선원 선원장이자 사단법인 인문학과 명상연구소 이사장이신 자연쌤을 모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와 스님 왜 이사장이라는데 웃어? 너무 길어요. 아 스님 반갑습니다. 우리 자주 보는데 그죠? 아, 그냥 우리 가끔씩 보는 걸로 하죠. 스님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바쁘면 왔겠어요. 엄청 바쁘신데 저 때문에 일부러 오셨다라고 소문났던데요? 어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예. 제가 월정사에서 오늘 나왔는데 6시 50분 기차 타고 왔어요. 6시 50분이요? 예.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러 오셨군요. 스님 때문에 온 거예요. 예. 딴 사람이 했으면 내가 안 왔는데. 근데 오후에 일정이 따로 있으시다는데.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지. 아 스님 우리 또 즐거운 스님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스님 우리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BBS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해 주세요, 스님. 예, 안녕하세요. 중앙승가대에 있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쉽게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우리 자연쌤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리고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걸 깜빡했는데요. 여기 생방송이거든요, 스님. 살짝 불안해요, 저. 괜찮죠, 스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세요. 충분히 두려워하시면 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정말 우리 현재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핫한 스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스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스님을 뒤에서 저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해야겠다, 이래서. 예. 혹시 꿈에 예. 활 맞는 꿈 안 꿀? 장희빈 이런 거. 스님 혹시 광우라고 써놓고 막 침 꽂고 막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연 스님, 자연 스님께서는 워낙 하시는 일이 많아서 저희가 나눠야 할 참 대화가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이시고 또 부설 불교학연구원 원장이시고. 불교학 연구원 원장이라는 얘기는 또 제가 처음 들었어요. 스님 원장님이셨구나. 스님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중앙승가대학교는 스님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조계종에 두 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국대는 일반인과 스님들이 같이 다닐 수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중앙승가대는 마치 신학대처럼 스님들만 출가하신 분들만 다니는 학교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잘 존재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승가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뿌리 깊은 학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거기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그럼 학생이겠습니까? 교수님이시고 그것은 또 뭐 불교학 그 뭐 연구소 원장이시라고. 예, 그거는 이제 학회지 같은 거를 발간을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라든가 안 그러면 한국 불교와 관련된 그러한 과제들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자연스님께서 박사학위가 6개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리고 또 스님 제가 듣기에는 인문학자 논문 가장 많이 게재한 그런 또 교수님으로 1위에도 꼽힌 적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계속 지금 십몇 년째 계속. 십몇 년째요? 네, 계속 1등이에요. 계속 1등이요?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진출하려고요. 스님. 국내는 너무 작아요. 그러면 스님 세계를 그냥 향해가지고 스님이 그 앞으로 그 행보가 엄청 주목이 됩니다, 스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늙어가지고 이제 얼마나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허리 삐끗하셨다고. 그러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 지난주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무릎이 아파요. 갑자기 무릎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더니 어제는 논문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허리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게 노예 고통이구나. 생로병세도. 예. 그래서 이제는 접을 때가 됐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앞으로 이제 시작이신데요. 스님. 이게 네.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아픈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연 스님 아프셔서요. 예. 모든 고통을 엿먹이는 방법 있습니다. 네. 죽음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스님 많이 아프시군요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자연스님 월정사 교무국장도 맡고 계시고 월정사는 워낙 유명한 사찰인데 또 월정사 교무국장으로서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본사 교무는 뭐 우리 스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소속 교구. 그러니까는 월정사라는 제4교구에 속하는 말사 65군데 정도 되는 데하고 그다음에 스님들 이런 이제 스님들 교육 관련 부분 그다음에 행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야, 스님 지금 중승대 교수시고 무슨 명상 거기 이사장이시고 그리고 지금 뭐 불교학 연구원 원장이시고 스님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먹고 살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뭐 하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책도 쓰시고 논문도 쓰시고 학위도 6개나 따시고.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서 반도체 예.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걸로 하면 되는데 원래 그 주인이 시원찮은 요리사가 시원찮은 집에 식당이 메뉴가 많아요. 메뉴가 많아. 그래서 뭔가 하나 얻어 걸리겠지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스님께 이런 겸손한 면이 또 있는지 몰랐습니다. 스님. 예, 스님. 자연 스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또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특히 우리 자연 스님은 교육에 교육불사에 중점을 두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불교 교육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탄원 노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노스님이 탄원 노스님인데 그러니까 상 노스님이 탄원 노스님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당 백채를 짓는 것보다 사람 하나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인재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실제로 한국 불교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 진짜 많은 불사들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량 불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기와도 올리고 길도 닦고.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도는 많은데 들어올 공간이 적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상황에서는 이제 건물들은 되게 큰데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 문제가 종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62년도부터 계속 대두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마이너스가 나면서 그러니까는
뚜렷한 효과를 못 보면서 외연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야말로 교육이 언제나 힘든 쪽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잘 안 되는 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하기 힘들어하는 쪽인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 시대적 과제를 부처님께서 저한테 부여하셨다. 이야 자연 스님께. 라는 생각을 혼자 그 자부심이라도 없으면 이 길이 너무 힘든 길이에요. 야 스님 갑자기 스님이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타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예. 사람 하나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 스님이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왜 또 갑자기 겸손 모드로. 제가 그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선이 들어선까지 한 1000년 동안 불교 주류였었던 시절이에요. 그걸 단 한 그렇죠. 명이 바꾸거든요. 그게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이요? 네, 정도전 혼자서 그걸 다 바꿔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뭐 출가하는 분이 적어요. 아니면 뭐 전에 비해서 신도 수가 줄어요. 하지만 한두 분만 딱 이렇게 괜찮은 분이 나오면 사실은 판도는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정도전이 불시자변 쓰고 예. 우리 부처님과 불교를 비방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전이 처음부터 싫었습니다. 저도 싫어요. 이름이 너무 도전적이에요. 아, 그거로 나중 먹고 하셨네. 너무 재밌어. 저 도전적인 거 싫어요. 근데 예. 정도전이 그래서 불교를 그렇게 공격하고 나서 진짜 멸문지화를 당했죠. 그 현생 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정도전이 불시자변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헛소리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잡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을 쓰고 그렇게 현생보를 받았고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바미안 석불 예, 파괴하고 9.11 테러 나서 바로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거든요. 일본에서 어떻게 다 쪼개서라도 가지고 오겠다. 돈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 해도 결국 그걸 박혁포로 파괴를 하고 나라가 날아갔죠. 그 뒤에 불과 몇 년 뒤에. 그래서 이런 과보야말로 여견한 거고 그다음에 노력해서 이렇게 불교를 현창하는 공덕은 그거는 그 사람을 영원히 따라가는 거고 그 가족에게도 깊은 가피를 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이 한국 불교를 우리가 또 새롭게 이 한국 불교를 개척하고 이 한국 불교의 법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바로 지금 이 순간 활동하고 있는 예. 우리 후학들의 몫이겠네요. 맞습니다. 아. 스님이 그것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천병이요? 어떻게 보면 여포나 관우와 같은 역할을. 스님 저 천병 싶습니다. 칭찬. 꽃병. 꽂히고 싶어요. 아 이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지금. 스님 진짜 얼굴에 짜증이 느껴졌어요 지금. 지금 이게 네. 조선시대 개그 자꾸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지금 두근거리는 만남은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이시고 월정사 교무국장 그리고 대전의 문수선언 선언장이신 자연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 지금 자연스님 오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문자 한번 읽어볼까요? 야, 또 우리 자연 스님 그렇게 찾았는데 문자 없으면 어떡해. 예,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진짜 많이 왔어요. 평소보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열애장 9287 님이 광우 스님 오늘도 두근두근 동참합니다. 오늘 자연 스님 함께 하시는 날 환영합니다. 왕팬 열애장 합장이라고 보내 주셨어요. 아유, 스님은 팬도 많으셔. 부산에 계시는 여련아님, 0795님께서 스님 기도하고 감사한 하루 보내겠습니다. 라고 또 이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6835님, 영주보살님께서 두근두근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한 분 자연스님과 함께 하시는 날이군요. 좋은 법문 듣고 감사히 듣는 아침이 되겠습니다. 광우스님처럼 다정함도 배우는 날도 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09082 임성호님
오늘은 보라 하는 날이에요. 보라가 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보이는 라디오 준말이에요. 아... 오늘은 보라 하는 날이네요. 두 분 수다 하는 너튜브에서만 봤었는데 오늘 라디오에서 케미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오늘 방송도 감사하게 잘 듣겠습니다. 스님, 많은 불자분들이 저희 둘이 케미가 잘 맞는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스님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예. 아니, 저는 스님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것 같아도 애정이 기본에 달려있어서 가나요? 제가 스님을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아, 이 분위기 너무 좋다. 예. 스님 되게 어색해 하시고 계세요. 7811님, 영아님, 광우스님, 자연스님 반갑습니다. 정법을 설해주시는 두 분의 솔직 담백한 토크 기대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많이 보내주셨다. 4336님, 오아시스님, 와우, 자연스님 오늘 개탔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스님 진짜 왕팬인가 봐요. 자, 그리고 또 3122님, 우리 광호스님, 자연스님, 두분스님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 감기는 목이 많이 아파요. 저는 병원에 주사 맞으러 왔는데도 보라 보고 있어요. 문현심 합장 보내주셨어요. 야, 주사 맞는데도 스님이 나오신다니까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예, 읽을 게 너무 많은데요. 정환님, 2557님, 광우스님, 자연스님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관세음보살이라고 보내주셨고, 3076님, 토암상 연진님이시네요. 토암상 경주에 사시나 봐요. 와우, 벌써 재미있네요. 오늘 많이 웃을 준비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076님, 토암상 연진님, 아, 금방 읽어드렸죠? 3332님, 박경희 양파님,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자연스님도 반갑습니다. 스님 두 분의 반가움이 저도 기분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안양의 홍인공 3013님, 자연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연스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작은보살님, 6835님, 두근두근 광우스님, 방송에 나와주신 자연스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자연스님 처음에 뵈었을 때 외국인이신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기셨네요. 그 외국이 어디인가가 중요해요. 제가 동남아, 티벳 대부분 그런 쪽으로 계속 이목구비가 뚜렷하셔서 예,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0605님, 스님 젊으신 스님 두 분께서 선생님 좋으시겠습니다. 젊다는 얘기도 들으시고, 아까 생로병사의 노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시는 열기가 뿜뿜하네요. 정말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스님 진짜 우리 불교계에서 스님이 정말 팬들이 많으세요. 예.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 뭐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또 스님, 이제 또 스님의 근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 공식 출간일이 1월 2일입니다. 부적의 비밀, 기원과 상징의 문화라는 책을 또 출간하셨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책 몇 권 출간하셨죠? 현재? 60권. 60권이요? 예. 세상에. 그래도, 60권이요? 그래도 저희 스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저희 무비노스님. 예, 무비노스님. 예. 무비 큰 스님. 예, 예. 무비노스님이 저한테 정강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뭐, 그 거의 한 150권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 금생 안에 따라갑니다, 스님. 잘 기다리고 계세요, 스님. 스님, 제가 게으르게 살았네요. 60권을 쓰셨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적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스님, 이 책은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개인적으로 책 좀 들고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 카메라로 개인적으로 동아시아와 관련한 가장 큰 상징이 사실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부적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양지로 좀 끌어내서 타로 같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쉽게 접하고 재미 삼아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쪽의 특징들을 좀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기원이라든지 문화 배경 이런 내용들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정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대에도 이게 엄청나게 잘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부적은 태극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이키 로고나 스타벅스 로고가 어떻게 보면 부적의 예.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니케의 여신의 날개 그다음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술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오늘날에도 그림으로서 상대를 이해시키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세계에 이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책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언뜻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야리한 책 같아요. 근데 이게 부적이 아니고 비밀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예. 사찰의 비밀, 스님의 비밀, 사찰의 비밀, 불화의 비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된 비밀 거지. 비밀 시리즈. 이게 지금 무슨 영험한 비밀 예. 이런 의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 스님께서 음지에 가려져 있는 부적을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양지로 예.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부적에 갖고 있는 오해를 싹 씻겨버리고.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아 또는 한국에서 굉장히 오랜 정통을 가지고 있는 부적을 세계적으로 또 널리 알리고 싶은 예. 그런 의미에서 쓰신 책이잖아요. 예, 예. 예. 스님 정말 대장을 잘해 주셔요. 저요? 예. 누가 그러 포장 전문이요. 포장 전문. 누가 그러더라고요. 포장의 요정. 그러다가 예. 다음 생에 택배로 태어나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너무 좋아요. 와 재밌다. 선생님 그런데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포장을 잘하면 다음 생에 택배로 태어나요. 강의에 논문에 책도 정말 많이 출간하셨는데 제가 스님 처음 만난 몇 년 전에 스님 처음 뵀을 때 제가 스님께 드렸던 질문인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스님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라고 여쭤봤었는데. 선생님 이런 다작이나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는 사실 외부 일을 생각같이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자는 것도 저는 잠을 줄이면서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창작 작업이라든지 논문 작업이 충분히 잤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뇌가 맑을 때 네, 글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것도 충분히 자고 그리고 외부 일은 진짜 오늘 스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 와.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점심 공양 제가 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쓰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 근데 스님이 외부 활동을 안 하신다 하시는 말씀은 정말 겸손한 표현이시고 중승대 교수하시고 월정사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지금 문수선언 개원하셨고 울산에서도 포교당 또 거기서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세미나도 있으시고 스님 굉장히 바쁘신데 스님이 활동을 많이 안 한다라는 말씀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스님. 그래서 스님 지금 말 나온 김에 이제 얼마 전에 대전에 문수선언이라고 새로 개원하셨잖아요. 예. 벌써 많은 분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문수선언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개원하게 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 그렇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이 새로운 판도가 열리는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원래 유럽을 압도하는 상황이었는데 대항해 시대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산업혁명으로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종교지형을 보면 일제강점기가 끝났을 때 개신교 인구 50만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거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불교는 너무 산속에서 계속 있었고 개신교들이 도시로 나오면서 도시가 폭발했잖아요. 전부 인구들을 빨아먹고 있는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닥치면서 모든 사람이 원래대로 하면 안 들어왔을 것 같은 50대부터 80대도 인터넷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교육 공간을 그 안에다가 만들 수만 있으면 지금은 아까 탄원오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당 백채 짓는 거 만큼의 효과가 인터넷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그것도 어차피 어디서는 촬영을 해야 되고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서울에 하려고 했으나 네. 아시다시피 서울에 그런 거 했다가 곧 문 닫을 것 같아서 아 스님께서요? 대전까지 지나친 겸손이시다. 대전까지 네. 내려가서 그런 작업들을 네.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스님께서 대전에 문수선언 하신 게 타노스님의 어떤 맥하고도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타노스님의 계룡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전에 가셨구나. 그거는 맞는데요. 예. 아, 거기까지 안 쓰. 형편 때문에 갔어요. 형편 때문에. 포장이 네. 안 되네요. 예, 스님 우리 대전의 문수선언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또 대전 근처에 계신 분들도 문수선에 오셔서 또 자연 스님 좋은 강의 많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스님도 그 역할을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종교 지형이 재미있게 바뀌고 있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종교 인구 조사에서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공간 안에서는 그러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구독자를 보면 사실은 세종교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붙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인터넷 안에서의 대항해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고 생각하고 이쪽을 선점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의 종교판도 한국 안에서의 종교판도 그다음에 외국에서의 종교판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스님. 어른 스님들은 네. 이게 또 이쪽에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렇죠. 어른 스님도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스님을 굉장히 높이 보는 게 스님의 역할 그리고 아까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스님들도 더 많이 나와서 좀 망가져도 되고 좀 잘해도 되고 좀 못해도 돼. 그래도 많이 나와서 외연을 넓힐 수만 있으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본사 유튜브가 10만 명만 구독자를 가질 수 있으면 수말사 하나씩이 생기는 거다. 야. 그래서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이게 한국 불교가 다시 살아난다. 예. 그리고 출가 문제도 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님 지금 스님 말씀 중에 인터넷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스님께서 일찍부터 미디어 불사에 대해서 그런 자각을 하시고 정말 이 너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스님 지금 하고 계시는 진행하고 계시는 채널이 몇 개죠? 채널을 제가 지금 두 개 만들었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구독자 거의 20만을 육박했던데요. 그게 원래 제 개인 채널이고 예. 그다음에 교육 채널로 지금 예. 하나를 더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 채널에 대해서 자세한 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소개 좀. 원래 그 쏘댕기기라고 제가 답사 모임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래서 어디 싸돌아다닌다 그래서도 쏘댕기기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쏘댕기기예요. 근데 그 장명 되게 잘했다 하던데. 예, 그 재미삼아 그냥 했다가 지금 쏘댕기기.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 지금 한 20만 정도 가까이 올라왔는데 야. 올해 안에 예. 한 30에서 35만 정도까지 끌어올릴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교육 채널 만든 거는 지금 한 6만 5천 정도? 그렇구나. 대단하시다. 그러면 채널 두 개 합치면 거의 25만 가까이 되네요. 25만 넘죠. 야. 깎지 마셔. 26만이에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5만 넘었습니다. 26만. 26만. 스님 진짜 굉장하시다. 그리고 젊은 사람용 채널을 예. 따로 하나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채널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유튜브 알고리즘님께서 이분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이든
남자분 채널로 규정을 해서 구독자가 예전에 70몇 프로가 남자였었어요. 저는 스님하고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역사, 경제, 그다음에 정치 이런 쪽이 남자 채널로 규정이 돼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으로 이미 고정이 돼버려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채널을 제가 어떻게든지 씨를 뿌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제가 여력이 있으면 많이 투자를 해서 젊은 채널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짜 스님의 걸음 하나하나가 현대 한국불교의 획을 걷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진작부터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이와 같이 교육불사에 매진하고 계시는데 스님 우리 너튜브 댓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스님께서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아, 싫어요. 예. 이런 거 안 읽고. 여기 팬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표시한 것 좀 읽어주세요, 스님. 예. 자, 이재등님께서 오늘은 행운이 터지는 날입니다요. 추운 날씨에 아침부터 고생하셨네요. 두 분의 케미 오늘도 기대 만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천지평 자비인님께서 자연스님 천하명상 5대산 월정사와 상원사 1983년 중대장 시절 동계훈련 시 처음으로 월정사를 가보았답니다. 이 시대의 멘토 자연스님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성불하세요. 아니 남자분이 있네. 우리 거사님이 또 많은 거사님이 자연스님 팬분들 많으세요. 안티도 굉장히 많죠. 또 김대경님께서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자연스님 이런 아침에 스님을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멋있다. 그리고 스님은 저보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고. 아,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욕 진짜 엄청나요. 아, 욕 먹고 계신 건 아세요? 그게 아니라 스님 저번에 제가 스님 이렇게 포옹했었잖아요. 예. 스님하고 껴안았을 때 스님 뼈가 탄탄하시더라고요. 통뼈 같더라고요. 아, 스님 오래 사시겠다 느꼈어요. 저는 스님 저는 두부살이거든요. 원래 부드러운 게 안 꺾여요. 아, 스님 또 노자 또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연스님 오래오래 사시고 앞으로 좋은 활동 더 많이 많이 해주셔야죠. 스님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스님의 활동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 열심히 해서 한국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좋은 전통들이 세계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이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불자님들이 불교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데 자연스님이 강의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게 쉽게 그 어려운 불교를 쉽게 전달해주는 스님의 어떤 그런 힘, 그런 스님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짧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광호 스님 프로 계속 봐주시고요. 그리고 한국불교가 옛날 거가 아니고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님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월 18일 수요일 오늘도 두근두근 광우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들 너무 재밌으셨죠? 지금까지 저는 광우였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와아.